자, 그래서 우과 주용법 지난번에 뭐뭐 있는지 살펴봤고요. 조건문, 뭐 조속사 if라고 했는데 그 용어보다는 조건문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이유는 if가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배우게 되겠지만 처음에만 얘가 이제 뜻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뭐 만약 없어도 되고 뭐뭐라면 내가 너라면은 아니고 조건문은 내일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이런 얘기 할때 쓰는 거고 근데 내가 나중에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 하면서 이거는 부사절이라고 그랬어 조건의 부사절인데 이거 겉자 붙은 거 보이죠? 이 뜻일 땐 명사절을 이끌고 다닐 수도 있다고 대처럼 대도 겉 만드는 뜻이 있죠? if도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일 때는 접속사로서 명사절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배우는 건 아니고요. 얘에 대해서 지금 하겠다라는 얘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법은 as cold as ice에 대해서 배우겠다 합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이런 표현. as cold as ice. 뭐 as hot as the sun 이런 것처럼 태양처럼 뜨거운 뭐 이런 얘기를 하겠다 합니다. 원급 비교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대충 뭐 절이 뭐냐, 구냐, 구가 뭐냐 했고요. 그 중에 이제 부사 절에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과 조건과 양보의 부사절인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네가 그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if you know the story라면 우리말 해석과 영어의 해석이 좀 바뀌어 있어요, 지금 순서가. 네가 그 이야기를 안다면 여기 있죠. 너는 그것을 더잘 감상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그것을 더잘 감상할 것이다 라는 표현 읽어볼까요? You will appreciate it better. 네가 그것을 더잘 감상하게 될 거라죠. 근데 무조건 감상을 더 잘하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는 말을 덧붙이고 싶은 거죠. 어떤 조건이라면? 만약 네가 그 줄거리를 알고 있으면 작품을 뭐 여기에 it은 본문에 나오는 건데요. 디 오페라 투란도트입니다. 본문 들어갔죠? 지금쯤이면. You will appreciate the opera Turandot better if you know the story of the opera. 오페라의 줄거리를 알고 있으면 감상이 더잘될 거다 했고요. 그다음 오페라는 특성상 뭐 오페라 작품 뭐 투란도트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 공연한다고 해서 한글로 말을 하지 않죠. 그냥 다 이탈리아어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쟤들이 뭔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줄거리를 알고 있으면 어떤 장면에서 아 이게 아까 들었던 그 내용에 해당되는 장면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네가 감상하는 거 언제일? 네가 감상하는 거 언제일? 미래 일이죠. 네가 그 이야기 줄거리를 알게 되는 거 언제일? 미래 일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상은 자 지금 이 말은 언제 하는 거냐? 스토리를 알려준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스토리를 알려주기 전에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 전에 얘기하는 거죠. 스토리 알려주기 전에 줄거리 알고 있으면 잘하게 될 거야. 근데 여기다 will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도 미래에 있을 일이고 이러한 일도 미래에 있을 일인데 if 부분이 해석이 네가 줄거리를 알고 있다면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이런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런다? 이 부분을 보고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부사절은 하인입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if you know the story를 뭐라고도 부르냐? 종속절이라고도 불러요. 그에 반해서 you will appreciate better 부분을 보고 이 부분이 종이면 이 부분은 주인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주절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주절이란 개념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오케이. 앞에 접속사가 안 붙어 있죠. 주절은. 그러니까 주절에 접속사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뜻이 그대로 해석됩니다. 근데 you know the story는 너는 이야기를 안 줄거리를 안다인데 if 때문에 안다에서 다자 떨어지고 뭔가 좀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접속사가 붙어서 누가 뭐뭐 한다에서 그러니까 초등학생들한테 접속사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요. 초등학생들한테 접속사는 야, 접속사가 뭐 한다 그랬어.
접속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 그랬어? 접속사 뒤에는 누가 다가 나온다 그래요. 누가 다가 나오는데 그 앞에 접속사가 붙으면 다짜 떨어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꿔주는 그런 녀석을 보고 접속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접속사란 말을 왜 붙였을까? 누가 다 이래버리면 두 문장이잖아. 그냥 한 문장이 아니고 한 문장을 붙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의 다는 네가 이야기를 안 다해서 다짜 떨어지고 다른 뜻이 되면 두 문장이 한 문장으로 붙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보고 접속사라고 부른다. 그래서 접속사가 있으면 누가 두 번 등장할 수 있다? 주어와 동사가 두 번 등장할 수 있는데 주의사항은 버르장머리 없이 위에 쓰지 말아라. 앞으로 있을 일이라고 해도. 뭐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If it fails, he must die. 만약 그 왕자가 실패하게 된다면 그는 뭐 해야만 한다? 죽어야만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얘는 그는 죽어야만 한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 부분이 뭐다? 이 부분이 주절이고 if he fails가 종속절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역할로 얘기하는 겁니다. 역할. 역할로선 이 부분이 메인이고 이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해주는 종이 되는, 하인이 되는 종이다. 종속절이다. 근데 의미적으로 보면 그가 무조건 죽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죽어야만 한다? 실패하는 조건이 성립되면, 그러면 이 일이 있으면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하니까, 그래서 의미적으로 얘를 보고 조건절이라고 그러고 이 부분을 보고는 주절이라고 여전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가 실패하기 전에 하는 말이야, 실패한 다음에 하는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he가 fail 하는 것도 시간의 화살표 속에 이 이벤트를 찍어보면 이렇게 미래에 있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if he will fail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법이 적용되는 게 있죠. 뭐에 무슨 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고 했었냐면 뭐에 무슨 절, 시간의 부사절에서도 동일한 문법이 밑에 나오겠지만, 시간의 부사절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냐, 선생님이 뭐 설명하다 보면 자꾸 끊어 읽기 해요. 끊어 읽기. 끊어 읽기 하는 건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하는 거죠.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언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디다, 여기서부터는 뭐다 이렇게 자르죠. 근데 어떤 덩어리인데 주어 동사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네가 도착하기 전에 나한테, 뭐 네가 역에 도착하기 전에 나한테 전화해. 그런데 언제 전화하라고요? 네가 도착하기 전에. 그럼 before you will arrive 하면 안 된다고요. before you arrive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도 시간의 부사절에서도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는 문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 그래서 나와 있는 설명. 자, 그래서 조건문의 if는 만약 뭐뭐 한다면, 만약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일 비가 내린다면 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내일 비가 내린다면 이라고 해석해도 똑같이 조건인 거예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미래에 뭔 일이 생길 것이다. 뭐 내일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풍 갈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소풍 간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지 소풍 가겠다? 내일 비가 내리지 않는 조건이 충족되어야지 그런 일이 생기게 될 거다, 소풍 가는 일이 생기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보고 조건절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미래 상황을 얘기할 때 쓰는데 if가 이끄는 조건절은 주절의 앞이나 뒤에 쓸 수 있는데 주절이 먼저 시작됐을 때는 이 접속사가 지금부터 여기에서 한번 끊을 수 있어라고 미리 예고편을 하니까 여기는 쉼표가 필요 없어. 여기는 쉼표를 하면 안 돼. 하지만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이런 표현할 때는 반드시 이 쉼표는 옵션이 아니고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종속절, 조건의 부사절로 시작했을 때 그 조건이 끝나는 부분엔 반드시 쉼표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 쉼표는 있으면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뭐 주절의 앞이나 뒤에 쓸 수 있다라고 표현한 거고요. If it rains tomorrow, we will not go on a picnic. 이런 거겠죠. 또는 we will not go on a picnic if it rains tomorrow.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네가 게임을 하기를 원하는 조건이라면 너는 뭐부터 해야 된다? 숙제부터 마무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 우리가 서두른다면 이 말이죠. 여기에 뭐 우리가 이런 말은 없지만 내용상 우리가 회의에 늦을 거니까 누가 서두르지 않으면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 우리가 서두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의에 늦게 될, 늦, 아, 서두른다면 참. 서두른다면 회의에 늦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고요. 도움이 필요하신다면 누가 도움이 필요한다면? 아, 네가 도움이, 당신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런 거 왜 자꾸 없지만 쓰느냐? 자, 지금 얘기하는 건 뭐와 뭐의 연결입니까? 절과 절의 연결이죠. 그래서 절과 절, 절이 뭐가 있는 게 절이라고 그랬죠? 이런 게 들어있는 게 절이라고 그랬죠. 이거 뭐를 선생님이 맨날 이렇게 표현합니까? 주어와 동사. 주어와 동사. 누가다라고 얘기하죠. 누가다 두 개를 연결하는 거니까. 그래서 없는 누가를 자꾸 쓰는 거예요. 없으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오케이.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으니까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네가 컴퓨터 게임 하고 싶다면 If you want to play computer games 너는 너의 숙제 먼저 마무리해야 된다. Homework first. 그래서 If you will want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종속절인 조건절이 먼저 나와 있는 경우고요. 이번엔 종속절이 뒤로 가 있으니까 쉼표 없죠. 우리는 회의에 늦지 않을 것이다. We be late for the meeting. 만약 우리가 서두른다면 If we hurry up. 됐습니까? 이거 좀 이따 뭐로 바꿔볼 거냐 하면요. 만약 우리가 서두르지 않는다면은 회의에 늦을 거야 도 해보겠어요. 그리고 그걸 하는 이유가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여기에 If you need any help, just let me know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any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할게요. 자 any가 일반적인 유저란 경우에는 어떻거나 or 어떨 때 쓴다 했었는데요. any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어떻거나 어떨 때 쓴다 했습니까? 그렇죠. not이 있거나 묻는 문장에 쓴다 했는데 이거 if you need any help not 없죠. 묻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any의 뜻은 무슨 뜻이었더라 무슨 뜻이라 했더라. girls can do anything. 그래서 이때 any는 어떻게 해서 간다. 어떤 뭐뭐라도 어떤 도움이라도 any help까지 합치면 그래서 if you need any help의 뜻은 네가 어떤 도움이라도 상관없이 필요하다면 이런 뜻입니다. 어떤 라도란 뜻의 n입니다. 약간의 란 뜻이 아니고요. girls can do anything. 여자아이들은 어떤 것이든 다 할 수 있어. 이러면 또 템이 묻었다고 뭐라 그러나? 어쨌든 됐습니까? if you need any help, just let me know. 오케이. 그래서 네가 어떤 도움이라도 필요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나에게 알려달라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If you need any help, just let me know.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만약 우리가 서두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의에 늦게 될 거다라는 표현도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 우리가 서두르지 않는다면 If we don't hurry up, 쉼표 필요하다 했죠? 그 다음에 we will be If we don't hurry up, we'll be late for the meeting.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왜 해보자 그랬냐? 여기 뭐가 보입니까? If not이 보이죠? 그렇죠? If not은 뭐가 될 수 있다? Unless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똑같은 표현이 뭐다? 그렇죠? Unless we hurry up입니다. 어차피 같은 내용을 표현하는 건데 unless we hurry up인데 자 we hurry up은 무슨 뜻이야? 우리가 서두른다죠. 근데 unless가 들어가면 뭐가 돼버린다? 그렇죠. 그래서 unless 안에 뭐 들어있다? not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부정어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unless we hurry up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규진이 한번 읽고 해서. 그래서 unless you are tired, doze. 무슨 뜻일 것 같아요? Unless you are tired. 일단 unless you are tired는 뭔 뜻이야? 네가 피곤하다죠. 근데 unless 붙으면 무슨 뜻이 되겠다? 이 안에 not 들어있으니까 만약 네가 피곤하지 않다면 너는 수업 시간에 도즈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도즈의 뜻은 뭐하다일 것 같아요? 네가 방금 했던 행동 졸다겠죠. 됐습니까? 만약 네가 피곤하지 않다면 unless you are tired. 그럼 unless you are tired는 똑같은 표현이 뭐가 가능하다? If you are not tired. If not으로 분리되고 not이 들어갈 위치는 여기선 비동사 뒤겠죠. If you are not tired, you will not doze in class. 수업 시간에 졸지 않을 텐데. 됐습니까? 아 참, 텐데 하면 안 되고 그건 조건문이니까. 아니 참, 가정법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시제의 미래 대용이라는 얘기가 버르장머리 없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if가 이끄는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의미는 미래일지라도 무슨 시제로 대체한다? 현재 시제로 대체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비동사 쓸 상황이면 am이나 is나 are를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동사를 만드는 부분은 총 세 가지 방법이 있죠. 동사 부분 첫 번째 방법은 비동사 쓰기, 두 번째 방법은 일반 동사 쓰는데 뭐나 뭐가 들어있는 거, do나 does가 들어있는 표현, 특히 does가 들어가야 되는 표현. if he will fail은 틀리는데, 그렇죠? 어떻게 해야 맞게 된다? If he fails 해야 되는 거. If he fails 하면 안 되죠. If he fails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만약 내일 비가 내린다면, 그렇죠? 비가 내리는 거. 여기 tomorrow는 뜻은 내일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에 대한 대답이고,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미래죠. 그럼 얘 때문에 여기 will 넣어야 되겠네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이따구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여기에 does가 들어와 있는 형태, rain이 비 내리다라는 일반 동사의 뜻도 있으니까 if it rains tomorrow, we will stay at home. 집에 머무를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 잭이 언제 파티에 오지 않는다면? 과거에 오지 않는다면입니까? 현재 오지 않는다면입니까? 미래에 오지 않는다면입니까? 당연히 미래에 오지 않는다면이죠. 그래서 Emily will be disappointed. Emily가 실망할 것이다. 미래에 실망할 거다. 미래에 안 오면. 그래서 if Jack will not come to the party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뭐가 보이냐면 if하고 not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if하고 not을 합친 문장 unless Jake. Okay. does하고 come이 합쳐지면 뭐가 튀어나오겠어? 얘가 not이 사라지면서 does도 같이 사라져야 되겠죠. 그럼 does하고 come이 합쳐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unless Jake comes to the party가 되겠죠. 됐습니까? unless Jake comes to the party는 Jake comes만 보면 Jake가 온다면이라고 보이지만 오지 않는다면이라는 거 조심하라고 했어요. Unless 안에 not이 들어있기 때문에. Unless Jake comes. 자, if not이 사라지면서 does랑 come이 합쳐지면 comes가 되는 거. 이런 것들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Jake won't come to the party 이따구로 해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일 비가 오면 집에 있을 거야. 올바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Tomorrow we will stay at home 이고요. 제이크가 미래에 오지 않는다면 에밀리가 미래에 실망할 거다 라는 표현도 if
Emily will be disappointed. 요새 막 그쵸 연락 바쁘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if하고 unless에 대한 그 설명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if는 만약 뭐뭐 한다면 만약 네가 매일매일 연습 열심히 연습한다면 you can pass the test 너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거야 the grass will grow 잔디가 자랄 거야 것이 다 라고 해석하니까 주절이죠 If you water the lawn, 만약 네가 잔디밭에 미래에 물을 준다면 이런 뜻이겠죠. 근데 unless를 넣으면 만약 you miss the bus의 뜻은 뭐예요? 네가 버스를 놓친다죠. 근데 unless you miss the bus의 뜻은 놓치지 않는다면 만약 버스를 놓치지 않는다면 늦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겠네요. 됐습니까? 자 얘는 이제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 다음 중 어색한 문장을 고르세요 해놓고 뭔 짓을 해놓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출제자 치자 unless를 가지고 애들한테 사기치고 싶다 그쵸? unless를 가지고 사기치고 싶다 막 이러면 뭐 맞는 문장 1번 2번 3번 쭉 나오다가 이런 식으로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얘는 이상한 문장이야. 네가 뭐 하게 될 거다? 회의에 늦게 될 거라고 얘기했죠. You will be late for the meeting. 너 회의에 늦게 될 거야. 해놓고 뒤에 뭐라고 붙여놨어. 만약 네가 버스를 그렇죠. 너 버스 놓치지 않으면 늦게 될 거야. 버스 안 놓치면 늦게 될 거라고. 버스를 안 놓쳤어. 버스 탔어 그러면. 탔는데 늦게 될 거래 말이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 마르게 고치세요 하면 여기다가 not을 넣든 아니면 얘를 if로 바꾸고 if로 바꾸는 순간 뭐가 사라지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야? not이 사라지는 거하고 똑같은 느낌이니까 놓치지 않는다면이 되는 거죠 놓치지 않으면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잠깐만 놓치지 않는다면 늦게 될 거다. 놓치지 않는다면 판다면 늦게 될 거다. 틀린 말이죠 지금. 됐습니까? 나도 이게 헷갈려. 정확하게 해. 놓치지 않는다면으로 끝내지 말고 놓치지 않고 탄다면 늦게 될 거다.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unless 가지고. 됐습니까? 이거 내가 모든 문장을 다 해줄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의 국어적인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됐습니까? 이런 조건인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건 당연해. 근데 이런 조건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말도 안 돼.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unless가 뭐랑 뭐로 뽀개지고 있다. if랑 not으로 뽀개지고 있는데 여기에 not을 넣을 수 있는 건 miss가 동사니까 이 속에 들어있는 do랑 not을 합쳐서 don't miss를 만들면 되겠죠. If you don't miss the bus. 오케이. 그 다음에 뭐 I will not go camping 했어. 나는 캠핑 가지 않을 거라 그랬죠. 그쵸? 난 캠핑 안 갈 거야. You go with us. You go with us는 네가 우리들과 함께 간다죠. 근데 unless you go with us니까 네가 가지 않는다면 나도 안 갈 거다 이 말이군요. 만약에 얘를 정말 사소한 변화인데 어떻게 해놓으면 만약 여기 낯이 없다 칩시다. I will go camping. 캠핑 갈 거래죠. 그쵸? Unless you go with us. 만약 네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둘이 원수지간인 거죠. 이 문장은. 그쵸? 네가 가면 나 안 갈 거야. 이 말이니까. 됐습니까? 전달하는 내용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얘가 not이 들어갔는데 둘이는 뭐가 됐다? 절친으로 바뀌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실수를 자 여기서 내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 내용적으로도 문법 문제를 낼 수 있단 말이야. 짧은 문장을 해석하고 이런 조건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당연해. 근데 이런 조건이 이루어졌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이상한 문장이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게 unless하고 if not 이런 거에 조심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얘가 졸고 있죠. 좀 이따 이제 if 가지고 무슨 문법을 할 거냐면 조건문 말고 if가 들어간 똑같은 문법인데 가정법이라는 문법도 할 거예요. 그건 이제 현재 사실이 아닌 걸 가정해 볼 때 쓰는 건데 그때는 뭐 만약 현재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뭐 앞으로 뭐뭐 할 텐데 라고 해석하는 문법도 곧 할 겁니다. 그쵸? 네가 이렇게 무지하게 줘라. 그쵸? 네가 무지하게 좋은데 내가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했어.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 규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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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봐 봐봐. 네가 연락에 좋은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치? 어? 네가 연락에 좋은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쵸? 과학 공부하느라 힘들지? 그쵸? 자, 그래서 쭉 읽고 총 네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총 네 문장이 아니고 뭐 여섯 문장 좀 되는군요. 자, 네가 매일매일 열심히 운동 연습을 하는 조건이라면 너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라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If you practice hard every day, you can pass the test. 됐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얘가 왜 부사절인지 한번 볼까요?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If you practice hard every day는 언제입니까? 어딥니까?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어떤입니까? 어떻게입니까? 왜입니까? 아, 네가 매일 연습하면 넌 어? Why? Okay. 뭐에 대한 대답이다? How can I pass the test?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하면 제가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If you practice hard every day.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는 뭐를 알려줬어?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게 조건으로 표현한 거죠. 맞습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How will the grass grow? 라고 물었겠죠. 어떻게 잔디가 자라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자라게 될까요? If you water the lawn, 네가 잔디밭에 뭐 한다면 어떻게 자란다? 마냥 네가 물 주면 자란다. 오케이, 자라게 하는 방법 맞습니까, 이거? 자라게 하는 방법이 물 주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냥 뭐뭐 한다면인데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내가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절이라 했죠. 그 중에 how are you 할 때 how 말고요. How are you 할 때 how는 의문 형용사죠. 왜냐하면 대답이 형용사니까 I'm fine. 근데 여기는 방법을 묻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잔디는 자라게 될 것이다. 읽어보겠습니다. 잔디가 자라게 될 거야? Will grow. 만약 네가 잔디밭에 물을 준다면 If you water the lawn.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학교에 지각 안 할 거야. 만약 네가 버스를 놓치지 않는다면 읽어볼까요? Don't be late for school unless you miss the bus. 자, 이거는 선생님이 뭐 중요하고 헷갈리지 말라라고 말은 해줄 수 있어. 근데 실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속지 않는 건 니들의 영어적 능력이 아니고 국어적 능력이라 했어요. 됐습니까? 만약 이런 일이 생긴다면 이럴 것이다가 자연스러우면 맞는 건데 이상하면 틀린 문장이라고 했어요. 잠시만요. 그래서 똑같은 표현의 문장이죠. 너는 학교에 지각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네가 놓치지 않는다면 읽어볼까요? You be late for school if you don't miss the bu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캠핑 안 갈 거야. 만약 네가 간다면이야. 안 간다면이야. 안 간다면. 그래서 not이 없는 버전 if I not go camping unless you go with us. 안 간다면 안 갈 거답니다. 여기 not이 없지만 뭐 밑에 건 팝 퀴즈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법은 as cold as ice입니다. 얼음만큼 차가운. 오케이. 그래서 Toronto is as cold. B
비교 대상 as eyes죠. 그 다음에 his riddle is as difficult as hers. 자, 그래서 여기에 her가 오면 왜 안 되는지 됐습니까? her가 오면 안 되고 hers가 꼭 와야 되는 이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can jump as high as Michael Jordan. 마이클 조던이 누굽니까? 유명한 농구선수죠. 됐습니까? 내가 점프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다음에 마이클 조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같은 정도의 동급이다 라고 비교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의미와 형태 뭐 일단 문장들 읽어보겠습니다. 투란도트는 얼음처럼 차갑다 라는 표현은 Dot is cold as ice. 그 다음에 그의 수수께끼는 그녀의 수수께끼만큼 어렵다. His riddle cold as hers. 그 다음에 나는 마이클 조던만큼 높이 점프할 수 있다. Jump as Michael Jordan. 됐습니까? 자, 여기에 홀가 오면 안 되는 이유. 정치권 상황이 뭐야? 시원한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킹. 오늘은 시혼자생 쇼를 다 하네. 이번 추석 연휴 민심과 이슈를 조용히 하세요 아저씨. 여기에 헐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시험 문제 꽤 나와요. 알겠습니까? 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자 여기에 지금 비교 대상이 사람과 사람의 대상이 비교입니까? 어떤 것과 어떤 것에 대 비교입니까? 어떤 것 사람과 사람의 비교가 아니고 어떤 것과 어떤 것을 비교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뭐 그는 그녀만큼 키가 크다 이런 표현일 때는 He is as tall as her 하면 되는 거죠. 비교 대상이 뭐하고 뭐니까? 사람과 사람이니까. 여기에 her가 오는 순간 어떤 물건과 사람을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hers가 와야 되고 hers를 풀면 뭐가 된다? her riddle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것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비교 대상을 엉뚱한 걸 집어넣고 이게 맞냐 틀렸냐 라는 거. 그래서 비교에서 비교 전체에서 꼭 주의해야 될 거는 말로 설명하면 이거 말로 설명하는 국어적인 게 좀 필요한 문법인데요. 비교할 수 있는 대상끼리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틀린 문장의 예를 좀 들어본다면 뭐 이런 거 틀린 문장이겠죠. 그래서 This car is as expensive as me. 뭔 소리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의 차의 가격과 내 차의 가격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의 차는 내 차만큼 비싸다라는 얘기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 뭐하고 뭐를 비교하고 있다? 차하고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뭐로 바꿔야 된다? 한 단어로 바꾼다면 이게 와줘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이 자리에 이 땅에 있으면 이상한 문장이 돼버립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비교해서 문법에서 아까 if 조건절에서도 문법적으로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 이런 조건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난 건 당연해 라는 거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번엔 뭐가 좀 국어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얘랑 얘랑 비교할 수 있는 건가 제대로 된 비교 대상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as에 대해서 설명하면 동등한 두 개의 대상을 비교하는 표현으로 뭐뭐만큼 뭐뭐한 그래서 마이클 조던만큼 높이가 뭐였더라? 마이클 조던만큼 높이가 as high as 마이클 조던 그러니까 그의 것만큼 아 그녀의 것만큼 어려우는 as difficult as hers 였고요 얼음처럼 차가운 as cold as ice
선생님, 그러면 이 문장은 이상한데요? 예, 이 문장, 그러면 선생님이 방금 비교할 수 있는 대상끼리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람하고 얼음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표현을 보고 뭐라 그러냐? 중의적 표현이라 그러고, 이거 보고 국어 시간에 여러분들 배우게 될 텐데, 공감각적 표현이라 하죠, 이런 건. 공감각적 표현은 주로 어떤 문학 장르에 많이 나오냐? 여기에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태양처럼 밝은 그녀의 얼굴. 뭐 이런 거. 진짜 뭐 얼굴에서 막 빛이 빡 나온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쵸? 이런 건 공감각적 표현이기 때문에 시적 호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지금 얼음에 차가운 건 물리적인 거죠. 물리적인 거. 근데 트란도트 보고 사람 보고 콜드하다는 건 이 사람이 죽어갖고 차갑게 식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시적 호용으로 봐주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사람하고 얼음이 차가운 정도로 어떻게 같다고 비교합니까? 이거는 영하 0도 이하라서 콜드한 거고 이건 사람이 죽었나요? 차가워진 건가요? 그게 공감각적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건 허용된다는 얘기예요. 시적 허용.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원급 비교라고 하는데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자리에 뭐 가끔씩 콜더 써놓고 맞냐 틀렸냐 당연히 안 됩니다. as 사이에는 뭐 형용사 부사의 원급이 와야 된다 했습니다. 만약에 뭐 투란도트가 얼음보다 더 차갑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면 투란도트 is colder than ice 이렇게 하겠죠. 그때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지금 티셔츠와 티셔츠의 가격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티셔츠 또 쓰기 싫지 않나요? 티셔츠 자꾸 반복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나온 티셔츠 대신에 어떤 단어로 바꿔 쓰는 거를 훨씬 더 많이 하죠. 원어민들은. 그치 규진아. 그래서 얘 대신에 뭘 쓰는 게 훨씬 더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인지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영어가 책만큼 재미있다라는 표현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사과는 오렌지만큼 빨리 땅에 떨어진다. 오케이. 그래서 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이 파란색 셔츠가 노란색 셔츠만큼 비싸다라는 표현은 This blue t-shirt t-shirt. 그 다음에 그 영어가 책만큼 재미있다라는 표현은 오케이. 그 다음에 사과는 오렌지만큼 빠르게 땅에 떨어진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 대신에 뭘 쓰는 게 훨씬 더 원어민이 많이 쓰는 표현이다. 자, 동일한 물건인가요? 종류만 갖고 다른 건가요? 그래서 여기는 one을 쓰는 게 훨씬 자연스럽죠. This blue t-shirt is as expensive as the blue, yeah, yellow on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생략된 말들이 있어요. The yellow one 뒤에 생략된 말, 그 다음에 the book 다음에 생략된 말, an orange 대신 생략, 아니, 뒤에 생략된 말. 대신이 아니고 뒤에 생략된 말이 각각 있는데, 생략된 말 물어보시면 어떻게 일단 보면 되냐? 요렇게 보면 되고, 요렇게 보면 되고, 요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생략된 말, This blue t-shirt is as expensive as the yellow one is가 생략됐죠. 그 다음에 the movie is as expensive, as interesting as the book is가 생략됐죠. 그 다음에 an apple falls to the ground as quickly as an orange does가 생략됐죠. 자, 지금 설명하는 것의 제목은 뭐냐면요. 여기에 as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뭐다? 여기 as는 뭐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접속사란 말이야. 뭐가 아니라 전치사가 아닙니다.
예, 전치사 뒤에는 그냥 어떤 것만 오면 되죠. 그렇죠. 하지만 접속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그랬어요? 주어 동사가 와줘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주어 동사 만드는 방법은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세 가지인데 중학교 2학년 때 됐을 때 네 번째 거 배웠죠.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현재 완료. 이렇게 총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얘 비동사니까 안만 길어봤자 is니까 is가 생략된 거죠. 얘도 마찬가지 is가 생략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인 일반 동사니까 falls to the ground를 또 쓰기 귀찮아. 원래 원칙대로 하면 an apple falls to the ground as quickly as an orange falls to the ground 였어. 근데 falls to the ground 또 쓰기 너무 귀찮으니까 대동사라는 걸 쓰면 되겠고 명사 대신 온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명사 대신 쓰는 걸 보고 대명사라 그러죠. 그럼 동사 대신 오는 예를 보고는 뭐라 그러겠어? 대동사라 그러죠. 대동사. as는 원래는 뭐다? 원래는 접속사.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지금 쓰는 이 문장은 원칙적으로는 틀렸어요. She is as tall as me.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틀렸습니다.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그녀는 나만큼 키가 크다라는 표현으로써 그녀와 나의 키가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원칙적으로 뭐가 도대체 틀렸다는 겁니까? 원래는 얘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뭘 써야 된다? She is as tall as I am.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알겠습니까? 그런데 얘를 이렇게 하게 해준 거는 이런 거는 이렇게 얘가 맞다라고 하는 걸 보고 너 원래 잘못했는데 내가 봐줄게. 너 일로 와봐. 응? 너 잘못했는데 내가 봐줄게. 이런 걸 보고 뭐를 베푼다 그래요? 상대방에게. 뭐를 베푼다 그럽니까? 관용을 베푼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보고 관용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관용적. 관용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틀렸는데 이거 맞다 해줄게. 굳이 이걸 억지로 이렇게 할 필요까지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I am으로 끝나면 문장이 계속 될 것 같은데 끝나버렸으니까 이상한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굳이 I am으로 문장을 끝내면 이상하다는 느낌이 I am 뒤에 뭔 말 더 할 것 같은데 그래서 me로 문장이 끝나는 건 많이 봤죠? 그쵸? She loves me. 그리고 날 사랑해. 그쵸? me로 끝나면 느낌상 자연스럽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되는데 봐줄게. 됐습니까? 이 as가 원래는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는 주어 동사가 와줘야 된다. 원칙적으로는. 하지만 목적격이 와도 뭐 하기로 했다? 봐주기로 했다. 틀리지 않기로 했다. 자, 영어 문법이라는 건 자연과학입니까? 인문과학입니까? 인문과학이죠. 사람들끼리의 약속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끼리의 약속은 변할 수가 있는 거죠. 빛의 속도는 사람들끼리의 약속으로 정해진 게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약속이 변하면 규칙도 바뀌게 돼.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전부 다 이렇게 썼었어요. 옛날에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설명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의 동등 비교 구문. 이게 뭔 소리 하는 거냐? 자, 지금까지는 누가 누구만큼 뭐뭐하다를 배웠죠. 근데 지금부터는 누가 누구만큼 뭐뭐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오케이. 그녀는 나만큼 키가 크다라는 표현은 she is as tall as me였죠. 근데 그녀는 나만큼 키가 크지 않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녀가 나만큼 키가 크면 she is as tall as me였는데 그녀가 나만큼 키가 크지 않다라는 표현은 그렇죠? she isn't as tall as m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부정문이 되었을 때 설명할게 문법적인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문법으로 연결되는 거 두 가지 해서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자, 이렇게 not이 들어간 경우에만 이미 학교에서 배웠겠지만 어떻게 해도 된다?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she isn't so tall as me 해도 된다고요. 자, 여기서 앞에 있는 as를 so로 바꾸는 건 무슨 문일 때만 가능하다? 부정문일 때만 가능하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한번 비교해 볼까? 예, 이거 무슨 뜻이지? She had little money. 이 little은 little boy 할 때 little이 아니겠죠. She has little money. 뭔 소리더라? She has little money는 she has a little money 하고 비교해서 설명했죠. She has a little money 라고 했으면 she의 표정은 어떻겠다? She has a little money 라는 표현에서 she의 표정은 어떻겠다? 이렇게 했죠. 그쵸? 그녀가 500원을 갖고 있는데, 아, 그녀가 500원은 좀 그랬다. 그녀가 5,000원을 갖고 있는데, 유치원생이야. 그쵸? 그럼 표정이 이렇게 했죠? 그쵸? 근데 그녀가 좀 이따가 친구들이랑 술 마실 약속이 있는 20살인데, 5,000원 갖고 있으면 뭐라 그러겠어? 표정은 이렇게 했죠? 그리고 문장은 어떻게 바뀌겠어? 이러겠죠? 그리고 얘 뜻은 뭐다? 그녀는 거의 돈이 없다 라고 해석하기로 했고, 얘는 어가 없는 대신에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 not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 한적 있죠. 그쵸?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은 그녀는 나만큼 돈이 없다죠. 선생님, not이 없는데 어디서 그런 뜻이 나왔어요? 야, 이거 어 없잖아. 그녀는 나만큼 돈이 없다죠. 그쵸?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 not 들어있죠. not이 안 보이지만 얘는 뭐로 바꿔써도 된다? so가 된단 말이야, 이 경우에는. She has so little money as me 가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이제 not이 있거나 never가 있을 때는 여기에 있는 as 대신에 so를 쓸 수 있다고 하면 돼, 지금은. 근데 학년이 높아지면 이거 왜 맞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랍니다. 뭐만 늘 받기 때문에, 이것만 늘 받기 때문에. She has as little money as me. 그녀는 나만큼 돈이 없어요. 그녀는 나만큼 거지예요. 됐습니까? 근데 이 안에 not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so가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이게 얘기할 첫 번째입니다. not이 들어와 있는 경우에 as 용법에서 여기에 as를 so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얘기 해줬어요. 부정문일 때만 이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에다가 뭐를 빼는 순간 여기에 not을 이렇게 빼는 순간 얘는 틀린 문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드시 얘는 뭐로 바꿔줘야 된다? 얘는 선택사항이 아니야. 얘는 반드시 as가 돼야 돼. not이 없는 문장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not이 들어갔을 때는 as도 되고 not이 있기 때문에 so도 된단 말이야. 또 나중에 또 이걸 또 so로 고치고 있는 놈도 있습니다. 이거는 나만큼이란 뜻의 as고, as가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나만큼, 나처럼 이런 뜻인 거고요. 여기에 as의 뜻은 부사로서 to를 꾸며주는 거야. so 같은 very 뭐 이런 느낌의 as인 거야. 그래서 얘랑 생긴 건 똑같지만 다른 애입니다. 이거 얘 접속사의 as고 얘는 부사의 as야. 됐습니까? 이거 very나 so 같은 느낌으로서 썼는데 여기에 very나 so를 쓰지 않는 건 뭐 하고 싶으니까? 비교하고 싶으니까 very랑 so는 쓰지 못한 거예요. 하는 일은 누구하고 똑같다고? very나 so 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다가 very나 so를 쓰면 안 돼. 왜? as 비교 표현이기 때문에. 근데 얘가 not이 되는 순간 여기에 as도 되고 so도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이게 부정문일 때 앞에 있는 as를 so로 바꿔야 된다는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거는 얘하고 똑같은 문장이 가능하잖아. 그쵸? 그러면 얘 해석하면 she isn't as tall as me의 뜻이 she isn't so tall as me의 뜻이 그는 나만큼 키 크지 않다. 그러므로 그녀는 이거죠. 그냥 나만큼 키가 크지 않아. 나보다 작아. 같은 얘기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문장을 C로 똑같은 문장 할 수도 있고요.
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문장을 I로 시작해서 똑같은 문장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she로 시작하는 똑같은 문장은 she She's shorter than me. 그냥 나보다 키가 더 작아요. 맞죠? 그냥 나만큼 키가 크지 않아. 그녀가 더 작아. 그 다음에 I로 시작하는 똑같은 뜻의 문장은? 내가 그녀보다 키가 더 커. 그녀는 나보다 키가 작아. 그녀는 나만큼 키 크지 않아. 이 세 문장이 다 똑같죠? 내가 이제 전에 뭐라고 했냐. 비교 표현을 배우고 나서는 뭐도 알아야 되냐? 똑같은 얘기를 하는 다양한 다른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면 그런 거 알아야 돼요? 시험 문제에 이런 거 나오니까 이 문장에다 밑줄 꺼놓고 얘랑 똑같은 뜻에 똑같은 뜻이 전달되는 문장을 1, 2, 3, 4, 5 중에 골라봐라 라는 시험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뭐 not이나 이때는 이제 as 대신에 so가 된다 했습니다. 여기는 얘를 또 so로 바꾸고 그러면 안 돼. 얘는 접속사 as야. 접속사 so는 없습니다. 접속사 so 있지 참. 그래서란 뜻의 so지 참. 어쨌든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어제만큼 바람이 세지 않다 라는 말과 같은 표현 영어로 뭔지 좀 있다가 하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헬레는 그녀의 언니만큼 친절하지 않다 라고 똑같은 말이 뭐냐. 터미는 제이슨만큼 빨리 달릴 수 없다 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게 뭐냐.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어제만큼 바람이 세지 않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Today It's not so windy as yesterday. 야, 이래갖고 언제 다 끝내겠냐. 빨리 좀 읽어라. 니들 시험 기간 안에 안 끝낼 거냐. 뭐라고요? Today it's not so windy as yesterday.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헬렌은 그녀의 언니만큼 친절하지 않다. Friendly as her sister. Helen is not so friendly as her sister. 그 다음에 Tommy는 제이슨만큼 빨리 못 뛰어요. Tommy as fast as Jason.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이 어제만큼 바람이 세지 않다. 그러므로 어제 바람이 오늘이 어제만큼 바람 세지 않아. 그러므로 어제 바람이 더 셌었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럼 어제 바람이 더 셌었다. 이 문장하고 똑같은 문장은 뭐겠다? Yesterday it was windier than Yesterday it was windier. 어제 바람이 더 불었어요. Yesterday it was windier than today. 오늘보다. 뭐 yesterday 위치는 어찌시 부사니까 여기 가도 상관없습니다. It was windier yesterday than today. 해도 상관없고.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비교적 위치는 주어 동사만큼 엄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헬렌은 그녀의 언니만큼 친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헬렌의 언니가 더 친절하다. 헬렌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Helen's sister is more friendly than Helen's 했으니까 her 하면 되겠네요. Helen's sister is more friendly than Hele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ommy can't run as fast as Jason. Tommy가 Jason만큼 빨리 못 뛰면 Jason can run. How? Jason can run faster than Tommy. Tommy는 Jason만큼 빨리 못 뛰어. Tommy가 더 빨리 뛸 수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비교 표현은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국어적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국어적 능력이 필요한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비교할 만한 걸 비교해라. 엉뚱한 게 as 제일 끝에, 문장 뒤에 as 끝에 이상한 게 와 있으면 얘랑 얘랑 비교할 수 있는 거 맞아? 하지만 시적 허용도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건 뭐다? 다양한 다른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용 표현. 여기는 관용 표현이라기보다는 수거라고 보면 돼요. 수거. 수거. 관용 표현은 이게 틀렸는데 맞게 해준다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수거. 오케이. 그래서 얘가 아마 이거 학교에서 다뤘죠. 관용 표현. 그쵸? 다뤘어요? 안 다뤘어요? 이 친구들아. 안 했습니까? 안 했다고? 프린트물 나눠준 거 없어요? 이거? 니네 프린트물 나눠준 거 있어 없어 이거? 작년에는 이거 프린트물도 나눠준 거 했는데. 그래서 여기 다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학교에서 이 만약에 다루게 되면 이거 꼭 암기하도록 하세요. 어떻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as strong as an ox 겠죠. As strong as an ox. 황소란 뜻이니까. 됐습니까? As strong as an ox. 오케이. 뭐처럼 바쁘다 그럽니까? 벌처럼 바쁘다 그럽니다. 그래서 as busy as bee. As busy as a bee. As 단순한 as busy as a bee. 됐습니까? As busy as a bee. 오케이. 그럼 뭐처럼 자유롭다 하면 될까요? 자유로움 하면 생각나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뭐. As free as a bird. 새처럼 자유로움. As free as a bird. 가볍다 그러면 뭐처럼 가볍다는 거 우리도 많이 쓰죠. 그렇죠. 그래서 as light as a feather 하면 되겠죠. As light as a feather. As light as a feather. As light as a feather. 오케이. 뭐처럼 예쁘다 그러면 될까? 그림처럼 예쁘. 아, 그림 같네. As pretty as a picture. As pretty as a picture. As pretty as a picture. 오케이. 교활하면 뭐 생각나는 동물 있죠? 그렇죠? 그래서 As sly as a fox. As sly as a fox. 됐습니까? 여우처럼 교활한 놈. As sly as a fox. 오케이. 뭐처럼 달콤하다 그래요? 뭐 설탕이나 꿀이겠죠? As sweet as honey. As sweet as a pie. 아, 파이예요? As sweet as a honey도 많이 씁니다. 파이. 오케이. As sweet as a pie. 오케이. 그다음 뭐처럼 빨갛다 그럽니까? 피처럼 빨갛다 하지 마시고요. As red as a rose. As red as a rose. 장미처럼 빨간. As red as a rose. 그다음에 사자처럼 용감한, 이렇게 쓴대요. As brave as a lion. As brave as a lion. As brave as a lion. 오케이. 그다음에 뭐처럼 침착하다. As cool as a cucumber. 오케이, 요거 시험 문제, 작년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오이처럼 침착한. As cool as a cucumber. 이것도 실적 표현이죠. 오이 쿨하죠. 그렇죠? 근데 그걸 사람 설명, 사람 성격은 또 쿨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As cool as a cucumber. 오케이, 돌처럼 as 단단. As hard a rock. 돌처럼 단단한. As hard a rock.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가난한데 교회 생쥐처럼 가난한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As poor as church mouse. As poor as church mouse. 오케이. 요즘 교회 쥐는 좀 부자일 것 같은데. 오케이. 어쨌든. 오케이. 그래서 엄마는 엄청 바쁘시다 라는 표현. Busy as a bee. 오케이. 그럼 한때 교회 사는 생쥐만큼 가난했다. Once as poor as a church mouse. 줄리엣은 그림처럼 예뻐 보인다. Juliet looks as pretty as a pictu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뭐 노래도 있었는데. As sly as a fox. 뭐 이런 노래도 있었는데. 옛날에 윈도우즈 광고할 때 광고음악으로 쓰였는데.
그게 아직 남아 있나? 어려워서 뺐구나, 그때. 그 노래 좋은데. 자, 그래서 마찬가지 문제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단어, 대화, 문법이 모두 들어있는 리딩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딩 본문 파트 들어가려면 여러분들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까? 일단 오케이, 책상 위에 준비되어 있어야 될 건 이거랑 아이고야 이거죠. 책상 위에는 얘랑 준비되어 있죠? 그렇죠? 이리와, 왜 준비가 안 돼있어? 빨리 준비해. 꺼내, 빨리. 아유, 하나하나 시켜야 돼. 무슨 로봇이야? 없어? 헐. 내가 너 주지 않았냐? 야. 죽을래? 그 다음에 하나 더 준비되어 있어야죠. 머릿속에는 뭐? 머릿속에는 얘가 준비되어 있죠. 뭐만 보고 뭐 하기?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하기. 됐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하겠습니다. 먼저 제목도 중요한데요. 제목은 Turandot, The Most Dangerous Love in the World죠. 됐습니까? 여기는 이렇게 뭐 이게 만약에 글이라면 이렇게 쉼표 정도 있을 수 있겠죠. Turandot, 쉼표, The Most Dangerous Love in the Worl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urandot는 이게 어떤 Name of a Person이기도 하고 Title of an Opera이기도 하죠. 맞죠? 지금 방금 뭐라 그런 거예요? 투란도트가 뭐이기도 하고 뭐이기도 하다?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고 오페라의 제목이기도 하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뭐 그 왜 투란도트 해놓고 그 밑에 뒤에 붙어있는 게 이게 이 쉼표는 그냥 쉼표가 아니고 뭐의 쉼표? 동격의 쉼표인데 The most dangerous love in the world니까 투란도트는 사람 이름으로서 나왔다 아니면 The title of an opera로서 왔다? 타이틀 오브 언 오페라로서의 투란도트죠. 됐습니까? 투란도트. 어떤 뭐 세계에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랑인 투란도트.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사람 이름으로서 온 투란도트가 아니고 오페라 제목으로서 나온 투란도트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는 뭐 읽으면서는 선생님이 여기에다 형광펜 칠할 것 같다라는 거 미리 예측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끝까지 계속 읽는 게 아니고 뭡니까? 읽다가 중간에 끊죠. 뭐를 기준으로 끊습니까? 글을 sentence를 paragraph로 묶어줄 수 있는 어떤 의미의 덩어리로 묶어줄 줄 알아야 된다 했죠. 그게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떤 시험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글의 순서 배열하기라든지 무관한 문장 찾기라든지 문장 삽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하고 있는 능력을 확장시켜서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Welcome everyone. 그렇죠. 뜻은 쉬운데 이게 어떤 글의 내용이다라는 거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장면이 Welcome everyone 하는 순간
어떤 그림이 떠오르죠. 그쵸? 이 사람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이 있는 거죠, 지금. 그쵸? 그 다음에 뭐가 마련되어 있고, 스테이지 같은 게 마련되어 있겠죠. 그쵸? 거기 위에 올라가서 누군가가 Welcome everyone 이렇게 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까? 자, 계속해서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2번 문장. Tonight we are going to perform Giacomo Puccini's Opera Turandot. 됐습니까? 오케이, 어디에 칠할 것 같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문장 계속 이어서 갈 수 있습니다. 가볼까요? Like many other famous operas, Turandot is in Italian because opera started in Italy in the 16th century. 됐습니까? 3번 문장은 약간 어떤 팩트를 전달하고 있죠. 그쵸? 어떤 팩트를 전달하고 있고 내용도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장 같은 경우에 또는 4번 문장 같은 경우에 이 문장 3번 문장이나 4번 문장을 통째로 빼놓고 얘들이 어디 들어가면 좋으냐라는 문장 삽입 문제로 출제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 한 다음에 왜 이 말을 하고 왜 이 말을 하는 걸까를 여러분들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Like many other famous operas, Turandot is in Italian because opera started in Italy in the 16th centur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4번 문장. 그래서 이런 얘기 했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4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Before we begin, I'd like to tell you the storyline of the opera Turandot. 됐습니까? 자, 3번 나오고 4번 나올 만한 이유를 찾았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딘가에 칠할 것 같은 것도 봤죠?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문장. 그러니까 이 말 한 다음에 얘가 당연히 나오는 거 맞죠? 됐습니까? 5번 문장 아까 문법 할 때도 만나봤고요. 읽어볼까요? You will appreciate it better if you know the story. 그 다음에 6번 문장을 쓱 훑어봤는데 Turandot the Chinese Princess니까 이런 얘기 나오니까 요렇게 한 묶음으로 할 수 있는 거죠. 하나의 패러그래프가 형성됐죠. 됐습니까? Okay, welcome everyone. Tonight we are going to perform Giacomo Puccini's opera Turandot. Like many other famous operas, Turandot is in Italian because the opera started in Italy. Before we begin, I'd like to tell you the storyline of opera Turandot. You will appreciate it better.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접속사 뭘 넣을만 하죠, 5번 문장 앞에다가. 그렇죠, 5번 문장 앞에다가 접속사 뭔가를 넣는다면 뭐가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perform이라든지 we are going to perform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쓸데없이 길게 할 필요 없이 are going to perform 이 부분을 딱 두 단어로 똑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죠. 그쵸? are going to perform 대신에 쓸 수 있는 딱 두 단어 넣어서 똑같은 얘기 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원래 원칙대로 따지면 지아코모 푸치니스 오페라 하고 투란도트 사이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원래는 원칙대로 따지면 쉼표가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이 쉼표를 보고는 그냥 쉼표가 아니죠. 그냥 쉼표는 뭐 어떤 게 그냥 쉼표인데요? She is tall, pretty, and kind 이런 거 할 때 tall 하고 pretty 사이엔 쉼표가 있죠. 근데 그 쉼표하고 이 쉼표는 다른 쉼표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문법을 적용하면 여기에다가 두 단어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얘가 그거기 때문에 여기 두 단어를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like many other famous operas. 오케이. 그래서 이 like 반대말이 뭐냐라는 거 됐습니까? many books money many books야 many book이야 many books야 many money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 s 빼놓고 뭐냐 틀렸냐 중1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거죠? like many other famous operas
그래서 이런 표현, 이거 해석하니까 그런 뜻이니까 이런 표현을 보고 무슨 표현이 한다? 비교 표현이라도 비교 표현. 그쵸? 뭐랑 뭐랑 비교하고 있다? 투란도트와 many other famous operas를 비교하고 있죠. 됐습니까? 얘하고 얘하고 차이점 얘기하는 겁니까? 공통점 얘기하는 겁니까? 이런 거 사용했으니까 당연히 공통점을 얘기한다는 거 알 수 있죠. 됐습니까? 얘들처럼 얘도 그래. 이런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n Italian이 있는데요. 여기에 뭐 Italian이 이탈리안의 뜻을 물어보면 뜻이 이 나라 언어가 있으니까 총 세 가지 뜻 중에서 얘는 그 중에 뭔 뜻이다라는 거 밑에 재미없게 써 있는데 그럼 이 자리에 여러분들 혹시 이탈리아라고 써 있으면 틀렸다는 거 바로 눈치챌 수 있겠어요? 투란도트 is in Italy 하면 틀린 거 바로 발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왔던 적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because opera started in Italy 이 자리에 그러면 반대로 이 자리에 Italian 있으면 틀렸다는 거 바로 눈치챌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because 대신에 쓸 수 있는 단어를 내가 몇 개 가르쳐줬냐 하면 두 개를 더 가르쳐줬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거 이 자리에 얘 대신 쓸 수 있는 거 두 개와 이 자리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 하나 설명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탈리아어로 된 이란 표현 전치사 뭐 쓴다? In Italian. 한국어로 된 In Korean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I write a diary in English. 난 영어로 일기 쓴다. 뭐 이런 거겠죠. 전치사 in 들어갔죠. 이탈리아에서니까 또 in Italy죠. 그 다음에 16세기에니까 또 in the 16th century가 나오고 있죠. 전치사 뭐 빈칸에 놨을 때 뭐 여기 in이고 여기에 in이고 여기에 in인데 그렇다면 근처에 뭐 다른 전치사 하나 없나? 뭐 여기는 of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오페라 투란도트 의 줄거리니까 the storyline in이야 the storyline for야 the storyline of야 그러니까 여기 빈칸 여기 빈칸 여기 빈칸 여기 빈칸 해놓고 1, 2, 3, 4 뭐 다른 데도 또 하나 해놓고 1, 2, 3, 4, 5 중에 같은 게 아니고 딴 게 들어가야 될 거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의 줄거리는 뭐다? the storyline of 이탈리아로 된 in Italian 이탈리아에서 in Italy 16세기에 in the 16th century 전치사 빈칸 문제 the storyline of 오케이 그 다음에 before we begin 자 before we begin 언제 일어날 일이야?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before we will begin 하면 왜 안 되는지 Before we will begin 하면 왜 안 되는지 왜 before we begin인지 그 다음에 I'd like는 뭐의 줄임말이고 뭐랑 같은 뜻인지 그 다음에 여기에 to tell이 보이는데 to tell 말고 뭐 tell의 다른 형태 예를 들어서 뭐 telling이나 told라든가 아니면 tell이나 원형이나 to 부정사나 ing형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혹시 to tell 밖에 안 되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말하다가 참 많잖아 그렇죠? speak도 있고 talk도 있고 say도 있고 tell도 있고 뭐 나중에 배울 mention이라든지 뭐 state 이런 것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tell을 써야 되는지 됐습니까? 이 자리에 다른 말하다는 왜 안 되는지 됐습니까? 왜 say나 talk나 이런 건 왜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 라는 질문하고 1, 2, 3, 4, 5 중에 이 부분만 따졌을 때 뭐니? 라는 질문하고 똑같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의 줄거리 할 때 the storyline of 라는 전치사 빈칸 오케이 그 다음에 you will appreciate them 하면 왜 안 되는지 그러니까 you will appreciate it better 그
그 다음에 베러는 비교죠. 비교급이죠. 근데 베러는 뭐의 비교급일 수도 있고 뭐의 비교급일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웰일 수도 있고 굿일 수도 있죠. 그러면 지금은 뭐의 비교급의 자격으로 왔는지, 다시 말하면 부산지 형용사인지 이거 묻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ppreciate는 뜻을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됐습니까? appreciate의 다양한 뜻, 여기서는 뭐하다? 감상하다. 됐습니까? 또 무슨 뜻도 있더라? 감사하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뜻도 있더라? 진가를 알아보다. 됐습니까? I appreciate you 하면 I thank you의 뜻입니다. I appreciate you. 난 너를 감상한다. 는 아닐 거 아니야. 됐습니까? 사람이 무슨 예술 작품도 아니고. 됐습니까? 하지만 여기에서는 얘가 The Opera Turandot는 뭐의 한 종류야? 예술의 한 장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뜻은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상한다겠죠. You will appreciate better. 네가 그걸 더 잘 감상할 수 있을 거야. 감상하게 될 거야. 무조건 더 잘 감상할 수 있을 거랍니까? 아니죠.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지? 만약 네가 그 줄거리를 알고 있으면. If you know the storyline of the Opera Turandot. 프란노트의 줄거리를 알고 있으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얘기했죠? 그쵸? 그럼 밑에 만약에 6번부터 가려져 있다 라고 칩시다. 상상을 해보세요. 밑에 아무것도 없다 칩시다. 그러면 5번 문장 다음 이어질 내용은 당연히 뭐겠다? The storyline of 투란도트죠. 그쵸? 투란도트의 줄거리를 줄거리 얘기하려 그러면 그렇죠. 줄거리 얘기하려 그러면 어떤 정보가 필요하죠. 그렇죠. 줄거리에 꼭 들어가야 될 거 뭐겠어요? 줄거리에 포함될 내용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최소한 세 가지는 포함돼야 되겠죠. 뭐 연극의 3요소 뭐 이런 것처럼 됐습니까? 내가 연극을 쓴다 치자. 한번 상상해봐. 내가 연극을 쓴다. 뭐 오페라나 연극이라 별 비슷비슷하잖아. 그렇죠? 비슷한 면이 있죠. 내가 연극을 쓴다 치자. 그렇죠? 그러면 내가 뭐를 정하고 뭘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 뭔 일이 일어났어요. 뭔 일이 일어났고요. 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쓸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작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퍼폼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뒤에 오페라가 나왔죠. 그러니까 퍼폼은 수행하다야, 공연하다야. 공연하다가 되는 거죠. 예, 수행하다, 일을 해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뒤에 플레이 같은 애가 나왔기 때문에 공연하다. 그래서 우리는 공연할 예정이다 이 말이죠. We are going to perform. 한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 나왔죠. 뭐 when에 대한 대답 나왔고 when 언제 오늘 밤에 We are going to perform. 우리는 공연할 예정입니다. What 지아코모 푸치니에서 오페라 투란도트. 여기부터 할까요? 자, 여기는 뭘 넣을 수 있느냐. Which is를 넣을 수 있죠. 지아코모 푸치니에서 오페라 Which is 투란도트. 그리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이 위치를 보고 뭐라 그런다? 관계대명사라 그러고요. 계속적 요법의 관계대명사입니다. 계속적 요법의 관계대명사는 아직 안 배웠죠. 뭐 어쨌든 이거 대수로는 못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뭐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에 따라서 위치를 써야 된다, 후를 써야 된다, 근데 이것저것 구별하기 귀찮으면 대수를 써도 된다 했는데 대수를 쓰면 안 되는 경우도 곧 배우게 될 예정이고 그 중에 하나가 뭐 이겁니다. 그래서 얘를 보고 동격이라 그러고 뭐인 뭐라 그런다? 지아코모 푸치니 오페라 인 투란도트를 공연할 예정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 두 단어로 바꾸면 모두 된다. We are performing 해도 되겠죠. 지금 방금 설명한 문법의 제목은 무슨 시제로 무슨 시제도 표현이 사실은 가능하다?
We are performing 중1 때 배웠던 우리는 공연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진행형 시제로도 when에 대한 대답이 있고 그게 미래라면 무조건 미래,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를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떤 조건일 때다. 이거 뭐기 때문에 well planned future이기 때문에 진행형으로도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처럼 생긴 걸로 뭐뭐 할 계획입니다가 충분히 표현 가능하고 well planned future가 뭔 뜻입니까? 모든 계획이 잘 되어 있는 계획이 모두 마무리된 미래란 말이죠. 됐습니까? 공연 준비 다 돼 있겠어? 안 돼 있겠어? 다 돼 있겠죠. 그러니까 we are performing 우리는 공연하는 중이다처럼 생겼지만 공연할 계획입니다가 충분히 된다고 얘기했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빈칸에 놓고 많이 나옵니다. Like. Like가 좋아하다가 아니고 뭐 많은 다른 유명한 오페라들을 좋아하시오 라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이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Like의 반대말은 뭐다? Unlike라 했죠. 뭐뭐와는 달리는 Unlike. 뭐뭐처럼은 Like고요. 얘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뭐처럼? 많은 다른 유명한 오페라들처럼 뭐뭐처럼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지? 뭐뭐처럼 뭐뭐처럼 나는 너만큼 너처럼 키가 크다. I am as tall as you 였죠. 그래서 이거 as가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Just as many other famous operas. Just like many other famous operas. 됐습니까? 오케이. 얘가 좋아하다 란 뜻일 때 반대말은? 디스라이크라 했죠. 됐습니까? 싫어하다 dislike. 좋아하다 like. 뭐뭐처럼 like. 뭐뭐와 다르게 unlike. 그래서 unlike. 뭐뭐와 달리 라는 unlike가 아니고 like가 왔으니까 많은 다른 유명한 오페라랑 투란도트는 차이점이 있다. different하다 same하다. same 하다란 말이죠. 똥개들아. 뭐뭐처럼 투란도트가 어떻다 그랬는데 다르단 얘기 하겠냐? 응? 오케이. 그 다음에 뭐 many 때문에 오페라에서 해야 되는 거이 중1 문법이었고요. 그러면 투란도트 is 이탈리아어죠. 이탈리안 맞습니까? 이탈리아의도 아니고 이탈리아 사람도 아니고 이탈리아어니까 이 자리에 in Italy 쓰면 안 된다고 알죠? 저 투란도트는 뭐로 되어 있다?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다니까 이 자리에 뜬금없이 in Italy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Italian 와야만 되고요 반드시. 오케이. 투란도트는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대.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이 쓰고 있는 언어는 무슨 어느 나라 말이야? Welcome everyone. English죠? 그렇죠? 이거 다 English죠 우리? 그렇죠? 그럼 영어를 쓰는 사람이 이탈리아어를 들으면 이해가 되겠어? 쟤들이 뭔 말하고 있구나?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이해가 그러니까 Like many other operas, Turandot is in Italy, so you can't understand it. 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너는 여러분들은 뭐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인 거죠. 그렇죠? So, Turandot is in Italian, so you can't understand it. 여기 뒤에 so를 붙이자면 century 끝에다가 더 얘기한다면 so you will not be able to understand it이겠죠.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You will not be able to understand what they are saying. 배우들이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So 뒤에 무슨 말로 할 수 있는지 얘기해드렸어요. You can understand ya. You can't understand ya. So you can't understand the opera.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cause 대신 쓸 수 있는 거 두 가지는 뭐였습니까? 뭐뭐 때문에 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 건 뭐? as랑 since가 있다 했죠. As opera started in Italy. Since opera started in Italy. As가 세 가지 뜻. 뭐뭐처럼.
이란 뜻도 있고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뜻도 있고 누가 뭐뭐 할 때 라는 뜻도 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since는 여러분들 현재 완료시제 할 때 봤죠. 그때 뜻은 뭐뭐 이후로였죠. 근데 because하고 똑같이 쓰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이제 종종 출제되는 거 이 자리에 뭐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because of는 절대로 안 된다. Because of opera started in Italy in the 16th century는 왜 안 돼요? Because는 접속사고, because of는 뭐기 때문에? 전치사기 때문에. 지금 뒤에 보니까 요런 모양 그릴 수 있는 게 보이죠? 뭐예요? 누가 다? 오페라가 started니까 주어동사가 있으니까 구야, 절이야. 절이죠? 그러니까 주어동사가 있으니까 because of 쓰면 안 돼요. 됐습니까? Because opera started 해야 됩니다. Because of opera started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얘는 전치사 자리다. 정리하면 얘는 전치사 자리다. 접속사 자리다. 접속사 자리다. 왜? 누가? 다가 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인데 나라니까 in Italian 하면 안 되겠죠. In Italy.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16세기에. 자, 그리고 이 문장은 여러 가지 정보가 있다 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뭐에 대한 정보, 오페라에 대한 정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최소한 세 가지는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when did the opera start?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가능하죠? 그렇죠? 맞습니까? When did the opera start?는 무슨 뜻이야? 언제 시작됐는지 알 수 있죠? 16세기에 Where did the opera start?도 알 수 있죠. 어디야? In Ital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도 가능하다. What language is the opera in?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할 수 있죠. What language is the opera in?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도 가능하죠. What language is it in? 뭐라고요? The opera in. 내가 자꾸 in을 왜 붙여? In Italian이라며. 그렇죠? Italian.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at language죠? 무슨 언어? What language? Italian. 그래서 in이. 내가 이 대답 듣고 싶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이 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래? What language is Turandot in? 이라고 묻겠죠. What language is Turandot in? What language is it in? 그것은 무슨 언어로 되어 있나요? What language is Turandot in? 됐습니까? 그래서 what language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는 what language에 대한 대답이니까 Italian이 와야 되는 거고 이거는 뭐 Italy는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야? In Italy 말고 In Italy는 where지? Italy는 what country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얘는 what country니까 Italy가 오는 거고 얘는 what language니까 Italian이 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가지 사실 있다 했어. 됐습니까? 오페라는 어느 무슨 언어로 돼 있는데? 이탈리아어로 돼 있는데 왜 그런데? 이탈리아에서 시작돼서 오페라라는 장르가 언제 시작돼서? 16세기에. 16세기면 숫자로 하면 뭐 1600땡땡이야? 1700땡땡이야? 아니면 1500땡땡이야? 어? 지금 21세기죠? 그쵸? 21세기고 20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 16세기로 가보자. 16세기. 그쵸? 그럼 여기 마치 이렇게 갈 때 빼기 1 하는 것 같죠? 빼기 100 정확하게는. 그러면 여기 뭐? 1, 5, 땡땡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1500몇 년도쯤에 시작됐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걸 먼 연대 이렇게 할 때 S 붙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6...S에 시작된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된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15...S가 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1500년대에 시작됐다. 16세기에 시작됐다. 됐습니까?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1500년대에 시작됐다. 16세기에 시작됐다. So you may not understand it.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will, before we will begin 하면 안 되는 이유. Before we begin의 뜻은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죠.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페라 투란도트의 줄거리를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 말이죠.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줄거리 얘기해주고 싶어. When.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 부른다? 시간의 부사절이라 부르죠. 그러니까 여기 will 넣으면 또 어떤 문장 된다? 도르장머리 없는 문장이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조건과 시간의 부사절, 도르장머리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쉬운 문제 많이 나왔었어요. Before we will begin 하면 안 됩니다. Before we begin to perform the opera 이런 말이 생략됐겠죠. Before we begin it이 생략됐죠. Before we begin it, 우리가 오페라 시작하기 전에 시작 언제 할 건데? 미래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will 넣지 말아라. 그 다음에 I'd like는 뭐의 줄임말이고? 알죠? I would like의 줄임말이고 똑같은 뜻이 뭐다? I want죠. 그러니까 to tell 말고 다른 표현 된다 안 된다? telling 된다 안 된다? I want telling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빼박 뭐밖에 안 된다? to tell, to 부정사 형태로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형태는 안 돼요. 그러니까 like는 내가 뭐 말하는 걸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면 I like to tell도 되고 I like telling도 돼. 왜? like는 착하니까. 목적으로 동명사가 오든 to 부정사가 오든 나는 상관없어. 누가 와도 돼. 다 받아줄게. 근데 얘는 I'd like로 like가 눈에 보이지만 이건 I want하고 똑같은 문법이 적용돼야 된다 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말하다가 많은데 하필이면 tell을 써야 되는 이유는 이거 1, 2, 3, 4 이 부분만 1, 2, 3, 4, 5 해봤더니 뭐예요? 이거 4죠 4. 그렇죠? 누구에게 무엇을이 보이죠? 그렇죠? 너의 여러분들에게 줄거리를 말해주고 말해주다라는 뜻을 말해주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됐으니까 사형식이죠? 그럼 말하다 동사 중에서 사형식 되는 건 뭐밖에 없었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tell밖에 없죠. tell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했습니다. tell은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말해주다 tell a, b, give a, b 삼형식 바꾸면 tell b to a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tell은 오형식으로서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말한다 할 때도 쓰죠.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말한다는 tell a to do 였어. 5-3의 a 였습니다. want a to do, tell a to do. 그 중에 5형식은 아니고 4형식이니까 어쨌든 누구누구에게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무엇무엇을도 가질 수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하다 동사 중에는 tell 밖에 쓸 수가 없는 거죠. 전치사 of 비어있으면 챙길 줄 알아야 된다고 했고요. 뭐의 뭐 오페라 투란도트의 줄거리를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직접 목적어 덩어리죠. The storyline of the opera 투란도트. 간접 목적어 whom에 대한 대답. 그러면 the storyline of the opera 투란도트 뭔유? To tell the storyline of the opera 투란도트 뭔유? to you가 돼야 되겠죠. 가끔씩 여기에 있는 of 보고 시비 거는 애들이 있어. 아 선생님 여기 tell인데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왜 of입니까? 이거 ask도 아닌데 막 이런 애들한테 뭐라 그럴래? 야 너는 오페라에게 줄거리를 얘기해 주는 거냐? 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whom에 대한 대답인 경우에 to 쓸 거냐 for 쓸 거냐 of 쓸 거냐 그 행위를 전달받는 자 앞에 to you 하면 삼형식 전환 잘 된 겁니다. 여기에 뭐 오페라가 줄거리를 이야기 듣는 거냐? 얘가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잖아.
됐습니까? 얘는 그냥 뭐 하려고 온 거야? 오페라의 줄거리 하려고 왔는데요, 나는. 에스크 아니라고 나한테 따지지 마세요. 오페라가 이야기를 듣습니까? 듣는 사람은 투유입니다, 투유. 그래서 여기에 뭐, 텔이니까요. 투다! 무슨 수학공식 외우는 것도 아니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ppreciation. 여기서는 뭐, 감상하다라는 거 뭐, 다 알겠고요. 다양한 뜻 중에서 무슨 뜻이냐라는 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댐이 안 되는 이유는 얘 지금 뭘 잡아왔습니까? 디 오페라 투란도트를 잡아왔죠. 디 오페라 투란도트는 당연히 암만 길어봤자 이시죠. 됐습니까? You will appreciate the opera Turandot better. 그 다음에 better는 where 비교급의 자극으로 왔습니까? 구세 비교급 자극으로 왔습니까? 누구의 자격입니까? 오케이. 당연히 얘가 하는 일이 내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겁니다 였으면 더 잘 이해할 겁니다 로 지금 바꿔놨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거예요 였으면 You will appreciate it well 이겠죠. 그렇죠? 마치 I can do it good이야 I can do it well이야 I can do it well. 나 그거 잘할 수 있어. 어찌 할 수 있다고? 어찌 씨가 와야 될 자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well의 비교급으로 온 겁니다. 됐습니까?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이 자리에 형용사 들어가게, 부사 들어가게 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는 부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걔를 비교급 해놨기 때문에 you will appreciate it better 한 겁니다. well의 비교급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문법적으로 많이 했죠. 이 자리에 버르장머리 없이 will 넣지 말아라는 거. 여기에 will 없는 거. 그러니까 4번, 5번 문장에 얘는 물론 좀 다릅니다만 또 공통점도 있죠. 그러니까 다른 점은, 아니 공통점은 둘 다 버르장머리 없이 will 쓰지 말한대요. 다른 점은 얘는 조건의 부사절이라서 안 되는 거고 얘는 시간의 부사절이라서 안 되는 거고. 됐습니까? 그래서 연달아서 버르장머리 없이 will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지금. 둘 다 will 넣으면 안 되고요. 현재 시제가 대신해야 되는데 주어가 we니까 do 들어있는 형태. does 들어있는 거 말고. 마찬가지 you니까 do가 들어있는 형태. does 들어있는 형태 말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아 참네. 속도가 영 안 나는데. 지금까지 자세히 들여다봤으니까 이제부터는 전체적으로 이 얘기 했으니까 그 다음 이 얘기나 지금 뭐 하는 거다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하기 준비하는 거고요. 이게 왜 필요하다? 뒤죽박죽 또는 문장 삽입 이런 것들 무관한 문장 찾기. 자 일단 모두 환영해.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오늘 여기가 어떤 장소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오페라를 하는 어떤 티어러겠죠? 티어러. 티어러에서 이 사람을 보고 나레이터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나레이터라 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고 뭔가 설명해 주는 사람. 그렇죠? 나레이션 해 주는 사람. 오늘 뭐 지아코모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를 공연할 계획이다 라고 미래 시제 썼어요. 여기는 미래 썼죠. 그 다음에 3번 문장에 갑자기 뭔 얘기할 거냐. 4번 문장을 이끌기 위한 겁니다. 4번 문장에 내가 뭐 하고 싶다. 줄거리를 얘기해 주고 싶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른 공연, 여러분들 뭐 영화 보러 갔는데 뭐 스포 할 일 있냐? 그렇죠? 내가 영화를 보러 갔는데 누가 와갖고 미리 자 줄거리 막 다 얘기해줘. 그럼 겁나 짜증나겠죠? 주식이 주고 왜 스포 하는 거야? 이러면서 짜증낼 거 아니야. 그렇죠? 내가 영국 보러 갔어. 그렇죠? 뭐 대학로에 여러분들 뭐 이제 뭐 대학 뭐 영국 뭐 대학생 돼갖고 뭐 친구들이랑 서울 놀러 왔고 야 우리 대학로 영국이 그렇게 재밌다는데 한번 보자. 그럼 누가 갑자기 나와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줄거리 다 얘기해주고 있어. 내가 한글로 그 사람들 영국하는 거 다 알아듣는데 막 줄거리 얘기해주면 짜증나겠죠. 근데 얘는 줄거리를 얘기를 해주겠대. 다른 얘기를 하면 스포를 다 해버리겠대. 그래서 주새끼 저거 왜 스포하는 거야? 미친 새끼 아니야?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4번 문장. 봤더니 3번 문장에 나와. 야 이제 곧 공연할 건데 니들 분명히 좋을 거야 얘기하고 있어. 왜 좋을 거래?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을 거니까. 왜 못 알아듣는데? 너 이탈리아어 할 줄 알아? 왜 이탈리아어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야 오페라 이탈리아어로 다 돼 있어. 왜 그런데?
오페라가 뭐 했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럼 곁가지를 정보 하나 더 주죠. 언제 시작됐기 때문에? 16세기에 시작됐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4번 문장 전에 3번 문장이 나오는 거야. 오페라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역사라든지 어떤 언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줄거리를 얘기할 거다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여기다가 뭘 넣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다가 넣자면 뭐 넣으면 딱이다? 아이고 왜 안 바뀌어. 여기다 because 넣으면 딱이에요. 한번 껐다가 열게요. 내 머리가 딸리네. Because you will appreciate it better. 그러니까 why will you tell us the storyline of the opera Turandot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죠 지금. 왜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Because you will appreciate it better. 여러분들이 뭐 할 거기 때문에 더 잘 appreciate 할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가기 딱인 건 뭐다? 접속사 because다. 그러니까 4번하고 5번 사이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냐? Why would you like to tell us the storyline? Because you will appreciate it bet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자 지금부터 줄거리를 얘기할 거라고 했어. 지금 줄거리 얘기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용 속에는 캐릭터를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 background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벤트를 얘기해줘야 되겠죠. 이벤트가 낫겠죠. 뭐 background, characters. 그래서 이걸 한글로 하면 뭐랑 뭐? 등장인물. 그렇죠. 그 다음에 배경설명. 그 다음에 뭐? 발생하는 사건이 들어있겠죠. 그렇죠. 등장인물에 투란도트 나오고 얘랑 결혼하고 싶어하는 왕자도 나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격가지로서 뭐 거의 필요 없긴 하지만 뭐 신하들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뭐 할 운명을 맞이하게 될 죽게 될 운명인 왕자 몇 명도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죽게 된 뭐 왕자들 죽이는 장면 보여줌으로써 투란도트가 얼마나 콜드한지 냉혈한 인간인지를 보여줄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배경 설명에는 뭐 이게 뭐 중국인데 뭐 옛날에 공주인데 얘가 엄청 예뻐 뭐 이런 설명이겠죠. 근데 결혼하려 그러면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배경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뭔 일이 생기는지 어떤 사건들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미리 이런 것들이 포함될 거다라는 걸 생각하고 줄거리를 쭉 보는 거하고 그냥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다음 2번 왜 나오고 3번이 왜 나오고 됐습니까? 3번 문장이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어. 됐습니까? 근데 3번을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이탈리안이 들어있습니다. 됐습니까? 이탈리 인 이탈리안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할 거래. 내가 지금은 이거부터 먼저 할게. 왜 그런지 다시 건데요가 몇 번 문장이야? 5번 문장이 되는 겁니다. 쭉 라인이 서 있죠. 자 일단 제목 투란도트 어이구 최상급이네. Dangerous love in the world. 됐습니까? 최상급이니까 더 좋아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과의 주요 문법은 비교급 비교인데 제목은 최상급 비교래요. 됐습니까? 자 일단 환영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welcome everyone. 오케이. 그래서 오늘 밤 계획을 얘기하죠. 언제? Tonight. 누가 다? We are going to perform. What? 지아코모 푸치니즈 오페라 투란돗.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뭡니까? 공연할 겁니다. 한 다음에 뭔가 뭐와 뭐의 공통점을 설명하죠. 그렇죠? 멋같이, 멋처럼 얘도 이래.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any other famous operas like many other famous operas. Turandot
아, 동사 필요 없나 봐요. is in Italian. 됐습니까? 비동사 필요하죠. Trundled is in Italian. 왜요? Because 오. 시제는 과거인데 began, started because operas started 오페라, 아 장르로 했으니까 단수 쓰여있네. Opera started where? In Italy, when? In the 16th century 15 땡땡 됐습니까? Okay, like many other, as many other 됐습니까? 비교 표현이야 이것도. 비교 원급 비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얘는 형용사 누가만큼 어떻다는 아니고 어떤 것같이 누가 어떻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이것도 원급 비교랑 비슷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여기에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죠? As since 뭐는 안 된다 그랬죠? Because of 됐습니까? 누가 다 있기 때문에 접속사만 되지 전치사 안 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 문장이 나오죠. 시작은 언제라는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언제 우리가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난 뭐 하고 싶대요. 뭐 하고 싶대? 이렇게 하고 싶대. 누구한테? 얘들한테. 무엇을? 줄거리. 뭐의 줄거리? 오페라 투란도트.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작이 접속사 Before we will begin 하면 절대 안 되고 Before we begin 나는 원합니다. I'd like to tell whom you what the storyline of the opera Turandot. 됐습니까? 여기 of 있는 거 시비 걸지 말라 그랬어. To you 하시던지 그러면 됐습니까? I'd like to tell the storyline of the opera Turandot to you. 됐습니까? I want이기 때문에 to tell밖에 안 된다 했고요. 됐습니까? 그럼 다음 문장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y do you, why would you like to tell us the storyline of the opera Turandot? 왜 얘기해주고 싶은데? 됐습니까?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뭐 할 거기 때문에? 감상을 어찌 할 거기 때문에? 어찌 할 거기 때문에? 감상을 어찌 할 거기 때문에? 더 잘 할 거기 때문에. 무조건 더 잘 합니까? 무조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안다면. 됐습니까? 그래서 because you will appreciate the opera better if you know the story. 됐습니까? 아이고 끌고 다니기 힘들 죽겠네. 됐습니까? 여기까지 심화학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답 찐 것도 아시죠? 엉뚱하게 필기 해놓으면 나한테 한꺼번에 걸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목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사랑인 투란도트라니까. 그래서 Turandot, the most dangerous love. Where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니까 in the world. Most dangerous love in the world. 오케이. 그래서 환영하고요. 오늘 밤에 계획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welcome everyone. Tonight we are going to 첫 글자만 읽고 쓰고 따라오세요. We are going to perform Giacomo Puccini's Opera Turandot. 됐습니까? P-E-R-F-O-R-M. We are going to perform Opera. 'A Song of an Opera'는 뭐였더라? 'A Song of an Opera'를 한 단어로 하면 뭐죠? 'A Song of an Opera'. 'A Song in an Opera'. 뭐였더라? 아리아 맞습니까? 단어에 나왔죠? 아리아 A song in an opera 아리아. 오케이. 갑자기 뜬금없이 그거 왜 물어보세요? 자 비교합니다. 그래서 첫 글자만 쓰면서 따라오세요.
Like many other famous operas, Turandot is in Italian. Why? Because opera started in Italy in the 16th century. 됐습니까? Like many other famous operas, Turandot is in Italy because, as since, opera started in Italy in the 16th century. Okay, like 쓰기 귀찮으면 as를 쓰시든지, 뭐뭐처럼. 그 다음, another book books money. Another book이야, another books야, another money야. Another book밖에 안 되죠. 왜냐하면 on과 other가 붙었으니까 이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밖에 안 됩니다. 여기 분명히 오페라가 아니고 오페라즈죠. Other book books money. Other books. Other money도 됩니다. 어쨌든 books니 오페라즈 복수니까 어울리는 건 other죠. Like many other famous operas, Turandot is in Italian because opera started in Italy. 계속 이어가도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띄어지는 내용이 줄거리 얘기해 줄 거래요. 됐습니까? 이탈리아어로 돼 있으니까 못 알아들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줄거리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이어지겠죠? 그래서 언제? Before we begin, I would like to tell you the storyline of the opera Turandot. 그럼 멀티 되는 거 after는 될 리가 없고요. will begin 안 된다 했고요. I want to tell 되겠고요. 말하다 중에는 사형식 할 수 있는 거 여기 있는 건 중에는 tell 밖에 없죠. 오케이. 얘를 실제 시험은 조금 바꿀까? 됐다. 바꾼다면 U의 위치를 바꾸고 싶고요. 일로 보내고 나서 뭔 U라고요? To you라고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질문을 넣을 수 있다 했어. Why would you like to tell us the storyline of Opera Turandot? 왜 얘기해주고 싶은 건데? 그랬더니 Because you will appreciate it better if you know the story. 그래서 여기에 it밖에 안 되는 이유는 the opera Turandot는 단수니까 복수도 잡아올 수 없겠고요. 머리장머리 없이 we know 하면 안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유진이 언제 하려고? 클래스 카드를. 응? 바빠? 응? 유럽 출장 가야 돼? 음식이야? 내가 바쁘냐면서 너 뭐 유럽 출장 가야 되냐 이런 거 왜 물어보는 거 같아? 저 네가 LG전자 전략사업팀 직원이야? 아니면 삼성전자 OS 개발팀 부장이야? 어? 어? 너는 구미중학교 중학생이지? 어? 28일 뒤에 시험 치지? 어? 그럼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다? 말 안 해도 알지? 놀 때 놀고 할 때 좀 하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